다이어트 성공하면 굉장히 멋있는 슈트를 입고 화보를 찍기로 한번 약속을 했거든요. 화보를 찍기 전에 한번 미리 좀 저희한테 좀 팁을 좀 주시면 어떻게 하면 몸매가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화보를 찍을 때는 네. 기본적으로 내 몸이 지금 둥 떠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. 떠있다? 위로 태극권, 태극권 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잡아당기고 있다. 것만으로 자세가 좀 바라지는 느낌 아니에요? 그죠? 좋아요, 좋아요. 뜨니까 목이 좀 나오잖아요. 감춰져 있던 나의 2cm 목이 딱 나왔어. 네. 그러니까. 떴네. 와. 호준 씨는 뭐 하는 거예요? 떠야지. 발 뒤꿈치도 살짝 들고 있는 거 딱 걸렸어. 뒤꿈치 들어야 돼요? 아니, 이런 게 좋죠. 이렇게 짠 뜬다 껐다 짠 뜬다 껐다 오 쟤도 많이 나오네 목이 야너 목 많이 나왔네 목 있었어 나왔네 이렇게 야너 목 길더 길어 기린인 줄 알았어 자 그리고 좋아 잘 알겠지만 좋죠 예 잘 알겠지만 손을 좀 이용하는 사진 찍을 때 손이 어디 갈지 몰라 그쵸? 진짜 손이 어디 갈지 몰라서 보통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니까 맞아 아니면 이렇게 팔짱을 끼잖아요 맞아요 팔짱을 끼는데도 팔짱 위치가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죠 그렇게 하면 손이 좀 잘려 보이죠 예. 오히려 손을 약간 빼라 이렇게 형님 잘하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나를 안고 있는 느낌 아 빼라 네 근데 약간 밑으로 좀 내린다 내려가진 않는다 체형상 안 돼.